주경아, 뭐 하고 있어? 이번에 저한테 장학금 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이야, 너 아주 똘망똘망하구나. 근데 아저씨, 그 장학금 제 동생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언니 주세요. 아니에요. 제 동생 주세요. 그럼들 서로 싸우지 않게 둘 다 장학금 줘야 되겠는데? 진짜요? 작가, 얼굴에 구두약 묻었어. 받아, 얼른. 오빠를 보육원에서 처음 봤을 때 빛이 나는 것 같았어.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다른 남자애들한테서는 볼 수 없었던 귀공자 같은 모습.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어. 가끔 보육원에 놀러오는 기훈 오빠랑 뛰놀면서 행복했어. 가끔 나한테 이런 오빠가 있다면, 회장님 같은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나한테 이런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근데 막상 기훈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겁이 나. 겁날 게 뭐 있어. 그냥 해버려, 결혼. 어차피 나이 언니가 알았으니 기훈 오빠랑 사귀는 거 세상에 다 알게 될 텐데. 그 언니 입이 방송국이잖아. 팀장님, 전무님이 본부장님한테 프로포즈 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어, 오나이 씨가 어제 쇼나 했더라고. 빅뉴스라고 나만 알고 있으라더니 출근하니까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 야, 나이가 그러는데 기훈이가 신보라한테 도시락까지 싸다 바쳤대. 응? 아니, 바빠서 연애할 시간들이 있었나? 아, 그러니까 모르겠네. 조남친! 오나이 방송국 때문에 언니랑 기훈 오빠 스캔들 벌써 다 퍼졌나 보네.